해결을 할 것인가.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큐가 나갔다는 얘기예요. 네. 아, 자, 이것도 뱅크샷이죠. 그렇죠. 회전 이용한. 아, 이건 너무 아,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이 임태 선수가 저거 놓치면서 결국은 뱅크샷을 헌납하고 만세이 됐어요.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. 근데 이것도 서두르면 칠 수 없는 공일 수도 있어요. 지금 네. 빨간 공이 맞지 않도록 오른쪽으로 치면서 회전이 잘 이용이 되게끔 굉장히 천천히 쳤지 않습니까? 슬로우로. 이 그렇게 한 게 이제 득점이 될 수 있는 원인이죠. 자, 비껴치기. 네. 득점 됩니다. 네. 3점. 김기혁 선수는 묘하게도 뱅크샷이 들어가면 경기를 더 잘 풀어내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1세트 때도 초반에 뱅크샷 뭐 몇 차례 시도했습니다만 하나도 들어가지 않다가 결정적일 때 한 이닝에 뱅크샷 두 개 나오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. 그렇죠. 지금 2세트 들어서는 지금 뱅크샷을 이게 두 번째 뱅크샷인데 간간히 잘 섞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아, 본인이 자신 있는 공을 네. 선택했어요. 보통은 비껴치기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두툼하게 쳐서 앞돌기를 시도했습니다. 마치 꼭 사구를 치면서 공을 모으기 위해서 간간히 3쿠션을 이용할 때가 있거든요. 네네네. 지금 빨간 공이 흰 공 쪽으로 가까이 오면 뭔가 뱅크샷에 그런 생각이 들면 무서워요. 그러네요. 자, 아, 네. 아, 네. 흐름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